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나나나나나. 우와, 오늘 학교에서 탁구하는 날이네. 안녕. 안녕. 1년이 지났는데도 친해지지 못했네. 오늘은 각자 가져온 재료들로 다이어리를 꾸며볼게요. 네. 집에서 가져온 내 탁구 재료들을 한번 열어볼까? 핑크핑크 스티커 진짜 많이 갖고 왔네. 검정색에 더 화이트까지 갔구나. 다 핑크야. 난 나도 있어. 검정색 펜. 이거 붓펜? 붓펜 되게 좋아. 어 맞다, 내 다이어리. 엄마가 상자채 주셨네. 맞다, 내 다이어리. 짜잔. 어떻게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로 꾸미지? 이 정도는 돼야지. 나는 속지를 좀 골라볼까? 아, 난 테두리부터 꾸며야지. 뭐야, 여기 안에 스티커가 있었잖아. 핑크핑크 진짜 예쁘다. 이 스티커들 너무 이쁘지? 아, 뭐야, 너무 무시무시하잖아. 미안한데 여기 넘어오지 말아줄래? 응, 미안. 우와, 너무 이쁘다 스티커. 벌써 마음에 들어.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핑크색에. 와! 역시 핑크핑크가 예쁘니까 내 얼굴만 붙여도 너무 예쁘네. 잊어지는 소리가 났는데. 아니야, 이게 원래 멋이야. 따라란, 나한테 심심할 때 전화해. 반짝반짝 반짝이가 빠질 수 없지. 벌써 한 페이지를 꾸몄어. 그러기엔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Do you love me? No. 왠지 이걸 쓰면 더 예쁠 것 같아. 와우! 와우! 혁명이야! 와! 지니, 여기 좀 침범하지 말아줄래? 미안해,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. 와! 이 스티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무섭네. 그렇다면 다른 스티커를 붙여줘야지. 짜잔! 지니 어때? 나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. 아, 이거 좀 봐줘. 아! 깜짝이야! 어때? 너무 이쁘지? 너무 친구러워. 꽃으로 다 꾸며줘야지.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스티커가 빠질 순 없지. 난 맨날 자고 싶으니까. 너무 이쁘다. 이게 뭐야? 도대체 뭘 표현한 거야? 뭐라고? 와, 너무 마음에 들어. 어때, 지니? 너무 이쁘지? 진짜 예쁘다. 다음 옆에도 꾸며야지. 이리 보고 저리 봐고 요리 봐도 너무 예쁘다. 보니 아직 멀었어? 응, 난 아직 꾸미려면 좀 기다려줘. 보니 기다릴 동안 하나 더 꾸며야지. 아무래도 내 사진이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. 어? 우리가 언제 이렇게 친해졌지?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나였나? 나였나? 자자자. 고양이한테 모자도 씌워줘야지. 오, 예! 예! 좋아! 귀여워. 우와. 이거 어, 지니! 진짜? 보니, 내가 엄청 신기한 거 보여줄까? 근데 봐봐, 이거 분명히 핑크거든? 더 안 이뻐진 것 같은데? 더 안 이뻐진 것 같은데? 이게 왜 파란색일까? 넌 탈락이야. 이것도 아닌 것 같아. 오늘 정말 다이어리 많이 찢네. 지니, 이러다 다이어리가 없어지겠어. Hey, what's up? 오니,
너는 닭구 하려면 와 이것도 이쁜데? 돈 많이 들겠다.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? 네! 그럼 각자 만든 다이어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볼까요? 네! 내가 먼저 할게. 그럼! 짠! 제가 먼저 꾸민 페이지는 저예요! 여기는 오늘의 일기를 써봤어요. 오늘은 학교에서 본이랑 닭구를 했다. 솔직히 내가 더 예쁘다. 진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. 이 정도는 꾸며야 닭구지. 그리고 본이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제가 뒷장을 한번 더 꾸며봤는데 이거는 제가 바비룸에 놀러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. 그때 신나게 표현한 거예요. 자 이번엔 제 다이어리를 소개할게요. 첫 장에는 이렇게 몰래 보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어요. 우와 무시무시하다. 짜잔. 어때 진이? 너무 잘했어. 오늘은 진이랑 닭구를 했다. 진이 다이어리는 너무 작아서 벌써 별로인 것 같다. 역시 다이어리는 내 것처럼 이렇게 큰 게 최고다. 아 그리고 참고로 내가 진이임.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어때? 내 사진이야? 이쁘지? 오 끝났다.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자랑해야지. 나도 얼른 가야지.